안녕하세요. 블랙로즈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피 트렌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커피, 그리고 앞으로 유행할 커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세계 최고가의 커피가 탄생했습니다. 1kg에 1,000만 원, 한 잔에 50만 원 정도 되는 커피가 탄생을 한 것이죠. 게이샤 커피인데요. 사실 매년 내년에는 더 싸지겠지, 가격이 더 내려가겠지, 이상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커피 시장은 점점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비싼 고유물들의 커피와 저가형 대중적인 커피들의 차이가 너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커피 시장의 현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5년 전만 해도 1kg에 100만 원 넘는 커피도 잘 없었습니다. 한 잔에 5만 원? 마실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극소수입니다. 다양한 지역으로 내려오면 한 잔에 5만 원인 커피에 돈을 지불할 사람들이 손을 꼽을 것이죠. 5년 전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라는 음료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문화가 사실 한국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큰데요. 중국과 일본 에서는 이런 커피들을 이제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원래부터 소비를 잘 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카페에서 원두를 사서 집에서 마시는 시장이 일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집에서 원두를 직접 사서 마시는 문화가 어느 정도의 나이대에서 뚝 끊겨버립니다. 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커피를 즐겨온 문화들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비싼 커피가 나와도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문화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제 의문점은 중국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신기하고 과연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어디서 그것들을 소비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느낌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시장을 개척하고 싶기 때문이죠. 물론 중국은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스페셜티 문화에 스며들었을 수도 있지만 한국도 그런 얘기 많이 해왔죠. 이제 시작이다. 스페셜티 커피 산업은 이제 시작이고 우리가 문화를 많이 알려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중국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도 간과하지 못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커피 문화의 흐름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원래 커피는 각성제라는 어떤 효과에 초점 맞춰준 그런 음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라는 괴물 같은 업체가 나타나면서 공간과 감성, 그런 곳에 치우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내는 커피가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거기에서 매니아층들이 생기게 됩니다. 커피의 클래식 오브 클래식, 커피답지만 고급스러운 커피들을 소비하는 층들이 생겨난 것이죠. 블루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센텔레나, 예멘 모카 마타리, 그런 고급스러운 커피다운 커피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커피였을 겁니다. 우선 이런 커피들은 우리가 커피를 떠올렸을 때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콜릿이하거나 커피의 향이 난다거나 아니면 바디감이 있다거나 고소한 느낌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새로운 그런 커피들이 클래식 오브 클래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항상 찾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커피들이 지배하는 세대에서 몇 년이 지나자 이제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비싸다고 하고 이 커피에서 정말 우아한 느낌이 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을 먹어보면 그런 느낌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라는 시장이 점점 장인정신의 길로 로스팅을 더 잘해야 되고 추출을 더 잘해야 커피가 더 맛있어지는 이런 시장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맛이 없으면 내가 못 느끼는 것, 내가 잘못되어서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커피답지 않은 커피 게이샤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이 베스트 오브 파나마 옥션에서 세계 최고가에 낙찰이 되는 사건, 그리고 신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발언으로 이 게이샤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커피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커피 가격을 비웃듯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 잔에 1,000원짜리 커피에서부터 한 잔에 50만원짜리 커피까지 500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상상해보세요. 맛이 500배 더 좋을까요? 이제 커피는 맛으로 즐기는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게이샤라는 커피는 조금 더 커피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게이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커피 아닌 것 같은 맛이거든요. 커피는 고소해야 되고 초콜릿해야 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면 게이샤 커피는 가장 커피스럽지 않습니다. 자스민 향이 나고 주스 같은 느낌이 나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나 줘도 이건 좀 다른 애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중들에게 먹히지 않았던 블루마운틴 하와이안 코나가 게이샤 커피로는 어느 정도 통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비싸구나, 이런 얘기를 한 번씩은 듣게 되는 것이죠. 그 흐름에서 커피 아닌 것 같은 커피 게이샤가 가치 있다는 그 흐름에서 시나몬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커피에 무엇도 첨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때로는 무산소 발효라고 하는 그 커피에서 시나몬 향이 나오지 않으면 무산소 발효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실패한 무산소 발효다, 그런 얘기까지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몰랐으니까. 물론 무지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한 제 잘못도 있지만 사실 농부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기억에만 봐도 굉장히 많은 농부들이 이 무산소 발효라는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에서 커피 아닌 것 같은 맛을 만들기 위해서.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10가지 맛의 무산소 발효가 나와버립니다. 농부가 커피 이름에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말이죠. 패션프루, 스트로베리, 리치, 체리,
체리, 레몬, 레드플럼, 캐모마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름을 붙인 대로 커피에서 그 맛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마시는 다양한 우유에 향이 첨가된 우유들의 맛처럼 커피에서도 그게 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그때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2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커피를 했었고 정말 비싼 게이샤 커피들도 그 자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무산소 발효 커피 세 가지의 충격을 받고 선호도를 그 세 가지로 모두 집중되게 되었었죠. 그때 저는 와 이렇게 특이하고 엄청난 커피가 있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조금 두려웠습니다.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무서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있던 이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동장은 사실 아마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데 커피에 무언가 첨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후가 더 과감이었죠. 그 농장이 아니라 다른 농장들에서 새로운 커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이다 향이 나는 커피, 피냐콜라다 주스 같은 맛이 나는 커피, 포도향이 선명한 커피, 럼 같은 느낌이 나는 커피 이런 것들을 더욱 다양한 농장들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사진 한 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무엇을 넣었다. 투명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들이 커피와 무엇을 함께 발효했는지 말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커피들이 헤이즐넛 커피와 무엇이 다른지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각하는데요. 헤이즐넛 커피는 정말 저가형 커피의 안 좋은 향들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지금 마시는 첨가된 커피들은 평균적인 일반적인 커피를 더욱 탁월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의미의 차이는 없을 수도 있죠. 로스팅하고 첨가했는가 아니면 생두 상태에서 첨가했는가 이런 정도로밖에 구분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농부들 입장에선 이 무산소 발효가 연금술과 같은데 왜냐하면 키로당 만원짜리 커피가 무산소 발효를 하면 키로당 5만원이 됩니다. 5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주식을 해서 지금 가진 자산을 5배 높이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농부들이 조금 더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 독점이라고 생각했던 시장이 이제 모두에게 열려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무산소 발효를 하고 점점 더 성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성공하고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심지어 페루, 아시아에서까지 이런 연금술들이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커피에서 커피 아닌 것 같은 맛이 나와야 감탄하는 시대,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무산소 발효 커피에서 발효치가 나오는 것,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캐릭터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농부들이 그것을 의도했는가, 의도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것이 어떤 캐릭터라기보다 농부들의 기술이나 기후, 그리고 말리는 과정에서 무언가 미숙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경험상 모든 무산소 발효는 그 나라의 테루아의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브라질 무산소 발효를 보면 딱 티가 나죠. 분명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브라질의 테루아가 모두 끼어 있습니다. 고소한 느낌이 끼어 있는 새로운 커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올해 유행했던 커피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국에 출시되었던 많은 커피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퀄리티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탁월한 커피들도 존재하지만 정말 고가의 커피들이 한국에 못 들어오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90점이 넘는 90플러스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그런 커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도 몇몇 커피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코로나의 영향일 수도 있고 기후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퀄리티는 조금 떨어진 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웃긴 게 다양성이라는 게 매력으로 다가온 이 시장에서 갑자기 엘파라이소가 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가지의 가향 커피를 만들어낸 이 엘파라이소의 그 다음 행보가 저는 계속 궁금했었는데 엘파라이소 리치나 갑작스럽게 게이샤라는 품종에 대한 걸 시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디카페인을 만든다거나 아마 이것은 그들이 무언가 새로운 걸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중국 시장의 독점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유럽이나 미국은 독점을 합니다. 좋은 농장과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곳들은 인수를 해버립니다. 한국은 그런 곳들에서 사는 것에 급급하고 해봐야 옥션에서 낙찰해봤지만 그들은 그 농장을 사버리는 것이죠. 엘파라이소 농장은 이미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가장 우려했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외에 다 뺏겨서 한국 매니아들이 마실 만한 커피들이 남아있지 않은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근데 웃기게도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누군가 가져갔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매년 똑같은 시나몬 커피를 가져오는 코스타리카 무산소 발효들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나몬 향이 지겨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푸에고, 코스타리카 푸에고에서 시나몬이 아니라 굉장히 발효치가 가득한 커피를 가져왔다는 것이 저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마 그것을 의도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런 발효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겪어온 커피들이기 때문이죠. 새롭진 않습니다. 엘디아만테 농장의 약간의 아쉬운 점이라면 게이샤에도 시나몬 향을 입혀버리는 겁니다. 비싼 가격의 커피고 게이샤 품종이지만 맛을 보면 시나몬 향이 납니다. 카투아이 카투라이 무산소 발효와 게이샤 무산소 발효의 차이가 많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농장들의 누군가의 독점으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엘파라이소 대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브라질까지 다양한 나라에 굉장히 성공적인 무산소 발효가 나왔고, 웃긴 건 엘파라이소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들이, 가향들이 선명하게 나온다면 굳이 엘파라이소 농장의 가치가 그 농장이기 때문에 그 커피를 마셔야 될 만한 그런 이유는 많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과테말라 에르네르토 농장의 파카마라, 이런 커피들은 그 농장이 아니면 컵이 충족되어도 다소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향 커피들은 클래식한 무드를 갖추기엔 아직은 근본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굳이 엘파라이소 농장이 아니어도 더 싼 가격에 성공적인 무산소 발효가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 커피를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서 만 원대 굉장히 가성비 좋은 라인업들의 커피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만 원 초반의 가격에서도 88점대에 굉장히 스윗한 커피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지만 올해는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입이 잘못된 건지 제가 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런 커피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커피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티오피아에서도 가성비 좋은 커피들이 발견하기 어려워졌는데 아마도 COE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COE를 통해서 그들도 퀄리티가 뛰어난 커피는 정말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키로에 30만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시장이 있는데 굳이 좋은 커피를 그들이 싸게 팔 필요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좋은 에티오피아 커피를 찾는 게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찾기는 전쟁입니다. 누군가 그 커피를 확보하는가 못하는가 거기서 많이 갈라질 것입니다. 게이샤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아직도 떨어질 기세가 없습니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 많은 나라에서 이 게이샤 커피가 모든 옥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 비싼 가격에 말이죠.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좋았던 커피는 이 무산소 발효와 대비되는 과테말라 에르네르토 농장의 게이샤와 파카마라였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좋은 맛의 커피. 그것이 이제 다시 커피 매니아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무산소 발효 커피는 재밌지만 매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끗한 품종의 커피들은 매일매일 마시고 싶습니다. 비싸지만 않다면. 그렇다면 하반기 2021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앞으로 어떤 커피들이 유행하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메인 나라들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의 게이샤는 너무 비싸졌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담기 어려울 만큼 비싸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 멕시코, 페루, 온두라스 이런 나라들의 게이샤 커피들은 아직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이 있습니다. 가격도 착하지만 때로 잘 찾으면 맛은 메인 나라들의 게이샤보다 훨씬 더 좋은 맛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들을 공략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올 하반기의 커피는 에콰도르입니다. 작년에 제가 가장 사랑했던 에콰도르의 티피카 메오라도 품종 커피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퀄리티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올해는 반드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국에 COE로 낙찰되었던 커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요즘 유행하는 비옥션 라드 커피들도 많이 쏟아지겠죠. 아마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여전히 게이샤가 장악하고 있고 무산소 발효가 그것을 뒤따라가는 형태인 것이죠. 이 다음에 세대에 무엇이 유행할지 그것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시점은 게이샤 최고가 옥션 낙찰가가 떨어지는 순간, 올해 1,000만원이었다면 내년에 그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분명히 무언가 변할 겁니다. 그때부터가 변화의 시작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콜롬비아 커피 가격의 상승, 최저가의 콜롬비아 커피, 저가형에서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클린컵을 확보한 나라는 콜롬비아가 굉장히 유일무이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커피 가격이 오르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한국의 많은 로스터들입니다. 근데 로스터들이 납품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이 손해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선택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콜롬비아를 대체할 만한 다양한 나라들의 발굴이 더욱더 많이 될 것입니다. 콜롬비아에 집중하던 다양한 생두 회사들도 조금 더 넓혀서 아시아 산지를 개척한다던가 온두라스의 저가형 커피를 조금 더 디벨롭한다던가 이런 시장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조금 더 다양한 커피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컨텐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